복견 진돗개 주덕이가 생후 87일 만에 첫 사냥을 했어요. 충주시 주덕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해가지고 주덕이라고 지었어요. 밥그릇과 목줄을 사왔지만은 목줄은 쓰질 않고 자유롭게 밥그릇만 쓰고 있어요. 너무 새끼라서 그 50일 만에 데려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과일 상자에 담아가지고 밭으로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.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놀고 자연과 벗삼아서 놀게 자유롭게 길렀죠. 그때만 해도 날씨가 좀 더울 때라 5월 29일이었죠. 그때라 이 콩밭 그늘에 가서 잠도 자고 놀게 뒀죠. 계속 이렇게 제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놀았어요. 놀다가 놀아달라고 이렇게 떼도 쓰고 이 녀석이 예초기이죠. 손잡이 밑에 가서 자고 가고 그냥 고구마밭이 여기는 고구마밭에서 자기도 하고 뭐 오시는 분들마다 귀엽다고 이렇게 그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럴만한 시간은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주변을 맴돌게 뒀죠. 제가 90일 됐죠. 오늘날이 90일째인데 3일 전 얘기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노는 것을 찍어둔 사진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결국 녀석이 이제 3일 전에 87일 만에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. 사냥을 한 거예요. 일을 하는데 노는 모습이 보통 때하고 틀리더라고. 뭔가 그 뭐 가지고 노는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쥐를 잡은 거예요. 그렇게 87일 만에 첫 사냥을 한 거예요. 얼마나 신나갔어요, 이 녀석이. 가지고 노는 거예요, 저게. 그래서 처음부터 봤으면 더 영상이 길 텐데 그 일에 골몰하다 보니까 얘 노는 모습 보고 봤더니 긴급히 이제 촬영을 시작했죠. 쥐였어요. 앞발 가지고 노는 거 봐요.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휙으로 집어 던졌는데 떨어진 데 어딘지 모르는 거요. 당황돼 갖고 찾는 거요. 여기 있는데 이 원 안에 있죠? 낙하 지점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거요. 얼마나 아깝겠어요. 사냥을 첫 사냥인데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못 찾는 거요. 얼마나 무섭던지. 그래서 이 녀석이 못 찾고 있길래 먹지 못하도록 그냥 흙으로 살짝 덮었죠. 더 꼭꼭 밟아가지고 못 찾겠더니 주변을 맴돌고 찾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제 그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. 옷을 물어 잡아당기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던지. 쥐가 잡았고 가지고 놀다 잊어버렸고 묻은 건 내가 묻었는데 아주머니들한테 화풀이래요. 주덕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.